제가 작년에 무슨 네. 조사 결과를 하나 봤는데요. 한국 음식 중 칼로리 1등이 삼계탕이었어요. 거의 천 칼로리에 가까운 980칼로리예요. 아, 맞아요. 뭐 다 한 마리니까. 네. 맞아요. 국물 육수 내기 위해서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딱 듣고 나니까 선뜻 이게 삼계탕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삼계탕은 채소가 부족하거든. 없으니까. 아, 그렇다. 그러니까. 비타민C가 없는 그 단점을 그렇죠. 이렇게 극복을 해주고 오히려 나트륨은 확 줄여주고. 그냥 막 뜨겁게 후루룩 먹는 게 아니라 시원하고도 아주 가볍게. 맞아요. 괜찮네요. 이건 뭐예요? 이건 한번 맞춰보시죠. 버터 샐러드인지. 이거 도가니 이런 거예요? 아,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도가니? 도가니. 네, 도가니 수육에 들어가는 도가니하고 스지, 그리고 식감을 높이기 위한 사과나. 소 힘줄 부위랑 도가니랑 네. 사과요? 네. 이게 원래 좀 어울려요? 식감이 쫀득쫀득하기 때문에 상큼함하고 이제 아삭아삭한 식감을 더해줍니다. 야, 이 집 재밌다. 예, 감사합니다. 보통 한국인이 여름 건강 음식으로 생각하는 도가니탕 같은 이 재료를 가지고 샐러드로 넘어간 거네. 그리고 도가니 자체가 고단백이고 또 젤라틴이 풍부한 식재료에 사과의 어떤 비타민이라든지 식이섬유가 더해져서 훨씬 더 맛과 영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가니는 소 한 마리에서 4인분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부위죠. 지금까지 탕으로만 즐겼던 도가니를 상큼하게 샐러드로 변신시켰는데요.